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라딘이라던가 메탈슬러그 같은 게임을 보면 항아리에 있는 뱀을 피리를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 나온다라는 예전부터 내려온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휘파람이나 피리를 불면 뱀이 반응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뱀에게 피리를 불어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불어봤어요. 여기는 이색 애완동물 전문점, 그 뱀들이 많이 있는 그 다흥님을 운영하시는 더주라는 곳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왔거든요. 피리나 휘파람을 보면 뱀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혹시 뱀이 맞나요? 네, 매장에 지금 한 2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종류별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그런 걸로 실험을 네. 할 수 있어요. 네, 이 실험 자체가 뱀한테 크게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니라서요. 꽤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실험할 뱀도 사놨나요? 네, 많이 사놨어요. 뱀을 먹는 뱀인데요. 코브라 먹는 뱀이에요. 뭘? 나 어떻게 먹는 거예요? 네, 막 독은 없습니다. 네, 대신 이빨이 좀 날카로워가지고 물리면 좀 아파요. 뱀에게 스트레스가 가지 않게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바로 한번 불어봤습니다. 이 뱀의 특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뱀은 킹스네이크라 해가지고요, 저희가 반려동물로서 제일 많이 키우는 뱀 종 중 하나거든요. 네. 키는 한 2m가 좀 안 되게 자라는데요. 네. 새끼인가요? 아니요, 다 자란 아이예요. 일단은 휘파람 먼저 해볼게요. 오. 실물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오, 씨. 아이고, 아이고. 조그만한 뱀은 휘파람에도 피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엔 좀 위험하지만 가장 사납고 큰 뱀에게 피리를 불어봤습니다. 뱀이 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게끔 박스를 눕혀봤는데 나오긴 했습니다. 뱀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나온 건지 저의 피리 소리에 반응을 해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뱀 전문가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옛날에 막 그 알라딘 같은 거 보면은 네네. 피리를 불면은 이제 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뱀의 종류에도 좀 따로 다르긴 한데요. 코브라가 대체로 자극에 민감해가지고 자극을 받으면 얼굴을 바로 이제 추켜세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피리를 불어서 나온다기보단 다른 조건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네, 습성이에요. 실제로 이제 뱀은 귀가 이제 거의 퇴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밑에서는 이제 엄지발가락으로다가 뱀이 들어있는 통을 막 톡톡톡톡 쳐가지고 애가 이제 열받게 해서 바깥으로 다 이제 나오게끔, 코브라가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막 소리로 막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진동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네, 피리는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그런 트릭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진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극을 해서 나오게끔 하는 거죠. 오늘의 결론, 뱀은 피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봤던 코브라가 항아리에서 나오는 건 피리를 불면서 그냥 몰래 항아리를 발로 살살 찬다고 해요. 그럼 뱀이 자극을 받아서 화나가지고 나온 거지 피리 소리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